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저 목동에 있는 한사랑 감리교회에서 양천지방 그 지역에 연합성회를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인도했습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 집회라 집회는 쉽지 않은 여건이었는데도 은혜의 역사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준비팀에서 저에게 사전 인터뷰를 오셨어요. 강사님이 영상으로 좀 인터뷰를 해서 교회마다 홍보도 하고 그러고 싶다고 오셨는데 그 연합성에 오시는 교인들에게 강사님이 꼭 부탁하실 게 혹시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시 대답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모이십시다.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강사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행사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교회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또는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또는 뭐 아는 교인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집회에 갈 때 그렇게 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모이셨나요? 정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오늘 도대체 여기 왜 오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회로 모이든 또는 뭐 교구 모임을 하든 또는 교우들끼리 동행일기 나눔 방에서 만나든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모해서 항상 초점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모이시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두세 사람의 작은 공동체라도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요.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집회가 잘못하면 지방 행사 때문에 모이고 또는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모이고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모이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서 그동안에 집회는 하는데 은혜의 역사는 너무 적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모이기를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십시다. 그리고 네 번의 말씀을 저녁 집회 때마다 전했는데 초점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날에는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시라. 이게 어떤 사명보다도 크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확인하시라. 체험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확인하시라. 거기서부터 확신이 생겨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알았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나는 죽었다는 게 분명히 고백이 되어야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까? 당신은 자아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주 귀엽게 안 죽었대요. 어린 애기나 도리도리해야 이쁘지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됐는데도
난 안 죽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안 죽으면 어떻게 새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시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모인 성도들을 말씀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셨어요. 어떤 분이 제 동일기 거기 컬럼에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번 집회에 참여하신 분이 양천지방 여름성회 인도하여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설프고 흐릿했던 나의 믿음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얻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믿어지니, 그러니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믿어지니,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엄마가 엄마라고 믿어지세요? 너무 당연하게 엄마죠, 그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분이 내 엄마인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믿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너무 편한 거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세상 없이 편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나흘 동안의 집회에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믿어졌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졌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지금도 내게 오실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미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그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그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확신이 되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알지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예수님 생각을 못하고 지냈던 순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시자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동행일기를 쓰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신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과 그 모든 이제 부족장들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대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실제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좋지요. 호기심으로 그건 또 어떤 체험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 우리의 진짜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의 수령과 장로들은 다 그러면 물러가게 하라. 싫어하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30절 31절에 보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요 구절을 읽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울컥하더라고. 하나님의 진심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히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 다 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도 그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보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시고 너는 가지 마. 모세를 다 붙잡아. 너 가지 마. 넌 나하고 같이 있어. 너라도 좀 나하고 같이 있어. 그 심정.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으시고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까지 오신 거죠.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오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죠? 생각도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까지 오셨는데도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내 안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계시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땅히 함께 모셔야 될 사람을 그냥 한번 떠올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신다. 그렇죠? 또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뭐 집안의 친척들이나 일가 형제를 내가 집에 이렇게 같이 함께 살자. 뭐 요즘 같은 때에 무슨 뭐 수해가 났다. 그럼 우리 집에 와. 또는 여러분 교우들 중에 누가 어디 어려운 일이 생겨서 큰 공경에 처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집 마련될 때까지 같이 지내면 되지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 영역 속에 들어오는 거 그냥 내가 얼마 돈을 주고 어떻든지 좀 거처할 곳을 마련해 보시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그건 어떤 사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가 비교할 수 없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말은 마음의 생각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부담스러워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원하세요? 우리는 이미 영접했고 또 우리 안에 이미 오셨지만 아직까지 마음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두드리노니 너가 마음을 열기를. 우리는 내 생각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영접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요. 마음이, 내가 마음의 생각까지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리라. 그러면 영접한 게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도무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아멘. 고쳐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람에게 양보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내 마음의 생각 완전히 주님께 복종해요. 악한 영이 내게 생각으로 유혹을 해들어오고 미혹할 때 즉시 대적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의 종 아니야. 내 생각이 자꾸 불끈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명확해져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솔직히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도 실제로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와 수령들이 하나님을 뵙기를 싫어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나마 보는 순간에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거죠. 하나님을 뵐수록 무서워요. 귀신이 그랬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세요. 물론 뭐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저희 두 딸한테 항상 그 점이 늘 미안해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까 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세요. 진짜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모세가 자기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서운 것은 딱 하나 때문입니다. 죄 짓느냐 안 짓느냐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시며, 그거 하나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 진짜 죄 짓기 싫어요, 나 정말 죄 짓기 싫다고,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게 되는데 나 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뵈면 그게 해결되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데 죄 지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죄가 좋아, 이거 끊어버리면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분들, 아, 세상도 재밌는 거 많던데 이거 계속 마음이 하나님 모시고 살면 나도 또 저 유기성 목사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생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수령처럼 하게 된다니까. 아이, 당신이 만나고 말만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하셨는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실까 봐, 이제는 완전히 매여 살게 될까 봐. 자, 이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여전히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전혀 기쁨이 아니고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으로 인하여 주저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귀찮은 걸 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2009년에 한 달 동안의 안식월을 제주도에서 가질 때, 그때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는 한 달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달 안식월을 주는데 어떻게 한 달을 쓰면 좋을까? 그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책을 통하여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늘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 생활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일기를 썼던 그 경험이 사실 지금 동행일기 사역이 된 건데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이렇게 한 달 동안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초조함, 두려움, 염려, 아쉬움, 그게 내 마음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이제는 정말 혼자 살아도 되겠다. 이제는 뭐 은퇴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전에는 이런저런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확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는 은혜가. 그 안식일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분주하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교회 회의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뭐 그런 교회 사역을 돌아와 하다 보니까 주님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라보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생겨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짜증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염려도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 또 안식월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 다 심령이 메마르고 힘드네. 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안식월을 좀 가면 좋겠다. 언제쯤 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렇게 다 떠나서 안식월, 안식년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매일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했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제주도에서의 경험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계기였었지 그렇게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시작을 다시 하게 됐어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6개월 동안을 일기를 쭉 쓰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하게 된 것처럼 아, 나도 한번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남자 성도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서 남자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함께 따라오시는 분들은 굉장한 변화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한 주일에 한번 모여서 그때 일기 쓴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데
굉장한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 성도들이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일기를 쓰셨나요? 고개만 이렇게 숙이세요. 그건 아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 자신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제가 일기를 쓰시자고 했으니 나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몇 분이라도 쓰시는 분들하고 계속 꾸준히 제가 그 모임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제가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저 자신에게는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동안 해왔지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그때 경험을 했어요. 저는 성령의 체험도 여러 번 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는 일도 책을 본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간절해서 정말 이제는 야, 내가 완전히 거룩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것 같이 느껴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영적으로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그런 생활이 늘 반복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는 조금 더 뜨거운 체험, 조금 더 강력한 체험이 내게 필요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강력한 체험, 더 놀라운 경험, 그게 나를 이 영적인 침체의 반복에서부터 건져낼 거라고. 아니었어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일기를 쓰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삶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주는 영향이 훨씬 컸어요. 주님이 나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어지는 이 확신이 점점 커지는 주님이 생각나는 빈도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생각나는 것 자체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지. 오 주여. 뭐 이런 순간들인 거예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면서 부끄러운 삶도 살고 실패의 삶도 살고 그랬었는데 아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게 답이었구나. 그때 이제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0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는데 201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올해는 정말 놀라운 해가 될 것이다. 2009년 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2010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큰 기대를 가졌었어요. 올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2010년 말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올해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졌나. 없었어요, 그런 일이. 물론 교회가 2010년에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건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일은 교인이 많이 느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교인을 많이 늘게, 교족부의 교인이 늘게 하는 일은 그건 그 자체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이런 교세를 증가시키는 일을 위해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교세가 많아지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분리개척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교회 수,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차장 건축을 중단하고 그 계획을 세웠다가 분리개척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분리개척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됐고요. 자, 그렇다면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살면서 사람은 바뀐다. 그전에는 사람은 진짜 변할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에 안 변하는 거야. 사람은 안 변해. 그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바뀐다.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는 제목의 책도 나왔었죠. 그 시리즈에 설교를 하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저 자신이에요. 저 자신이 변했다고 느껴지니까.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전에는 나는 안 변하나 봐.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런 내적인 좌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힘쓰고 그걸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이 달라졌다고 그런 느낌이 와요. 이건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바뀐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문제지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누구나 안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2010년 마지막 송구영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온 교우들에게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그래서 2011년부터 예수 동행일기를 온 교우들이 쓰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고생하는 그 일을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좀 고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즉흥적으로 일기라도 한번 써볼까? 교인 괴롭히는 게 취미라 뭐 일기 쓰게 해서 좀 괴롭게 해볼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구나. 그리고 이 변화가 교인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체험으로 오기보다 한번 체험이 오면 눈이 번쩍 뜨이기는 해요.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만약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또는 목발 짚고 오신 분이 그냥 목발을 다 던지고 뛰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 그런 느낌이시겠죠. 근데 문제는 집에 가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는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맨 사실 교회로만 모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계속 이런 집회 현장에만 와야 되니 그 신앙생활이 정상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 집에 가서도 믿어져야죠. 직장 가서도 믿어져야죠. 운전할 때도 믿어져야죠.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죠? 기적을 보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분, 해결의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죄는 끝이에요. 어떻게 더 죄를 지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히 믿어지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신 게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죄 안 짓잖아요. 그죠? 짓는 분이 또 계신가요? 하여튼 뭐 음란물을 여기서 볼 수 없잖아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권사님 뭐 봐요? 이럴 때 기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안 돼. 볼 수는 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음란물을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그러면 부부싸움도 끝이에요. 은밀한 죄 끝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가 은혜 받고 그리고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를 죄 짓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죄의 종류를 다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긴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진짜 나와 같이 계시냐, 내가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엄청난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라는 겁니다.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어떤 시험도 다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믿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기가 울 때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울잖아요. 배가 고프다, 몸이 아프다, 뭐 또는 어디가 불편하다, 뭐 똥오줌을 쌌다, 기저귀를 갈아달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응답은 하나예요. 엄마가 오는 거죠. 아기가 울면 엄마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그 아기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는 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은 뭐죠?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응답이 뭡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그래서 이번 연합집회 때가 엄청난 역사였다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없어져요. 해결됐구나. 주님이 모든 것의 답이시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22살 때 결혼도 하지 않은 때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 엄마와 누이가 배에서 환송하는 뭐 그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 엄마의 그 통곡 소리를 그 먼 배 속에서 듣습니다. 물론 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 아들을 언제 볼지 모르는 아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그 영국의 그 한 여성도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가요. 6개월에 걸쳐서 중국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라고 하는 역시 영국의 여선교사님을 만나서 거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닥쳐 옵니다. 1867년에 첫 딸 그레이스 8살 때 그때 중국에 열병이 돌아요. 유행병이 아마 요즘과 같은 코로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고열로 시달리는 전염병이 도는데 그레이스라고 하는 8살 된 딸이 열병에 걸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5살 된 아들이 또 열병에 걸려요. 하나님, 이 아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불러가세요. 그런데 이제 태어난 지 13일 된 노엘이 열병에 걸려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 하나님이 결국 불러가요. 그게 끝이 아니고 아내 마리아가 열병에 걸려요. 결국 마리아도 죽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다 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결국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그렇게 쓰러집니다. 마음의 좌절과 낙심, 심한 우울증도 겪어요. 안 그러면 이상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에 눕습니다.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영혼으로 살리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그냥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하소서. 이 단순한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은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계속 그냥 누워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하나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 18개월 동안 누워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중국 선교사 지원자들이 일어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로 와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로 모집하고 선교사로 와달라고 그럴 때 별로 반응이 없다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꼼짝없이 누워있는 동안에 그렇게 선교사들이 지원자들이 와요. 그래서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활발하게 중국 선교가 시작이 돼요. 이분이 70세가 될 때까지, 73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중국에서 섬기다가 넘게,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양자강 근처에 있는 묘지에 묻히는데, 이번에 제이미 테일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가족의 묘지가 요즘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념관도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완전히 무너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걸 다 극복해냈어요. 자, 지금 천국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마리아 선교사님과 그레이스와 사무엘과 노엘이 아마 같이 있겠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기가 막힌 정말 어려움이었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그 온 가족에게는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찬양 받으소서. 그 순간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순간 못 견디고 쓰러질 정도로 어려웠던 일인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 엄청난 씨를 뿌려놓은 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기가 막힌 어려운 시험들이 많아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오히려 그게 감사할 제목이 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이 어려운데 지나고 나면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지금은 진짜 좋은데, 지금은 이거 너무 행복한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그때 진짜 정말 위험했구나, 그게 내게 복이 아니었구나, 그랬던 일이 온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구분이 돼요. 어제 국군중앙교회 그때 구국기도회 8.15 기념 구국성회가 있어서 가서 오전 오후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석하셨던 분이 군인 가족이신데 요즘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에요. 다들 주변 사람이 걱정하고 또 정말 이분이 앞길이 꽉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족이 집회 후에 오셔서 인사를 나누는데 목사님 오늘 완전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셨으면 모르겠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 안 하겠습니다. 너무 밝은 얼굴로 오히려 저를 목사님, 목사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이고 나면 모든 시험이 다 끝이에요. 이건 은혜지 부담이 아니라니까. 주님 계속 바라보고 사시라는 게 왜 부담이에요? 그 눈이 뜨이고 나면 엄청난 역사예요. 대구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분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동행일기를 쓰면서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이 동행일기 쓰게 된 40일 되는 날 쓴 일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쓴 지 40여 일이 되어 간다. 잠 깰 때부터 잠 잘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점점 믿어진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말과 행동은 내 마음대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말과 행동이 자제가 된다. 아내와의 싸움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차만 함께 타고 가면 늘 싸웠는데 동행일기 쓰면서부터 싸우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던 19금 성인 만화도 안 본 지가 한 달이 넘었고 지금은 보고 싶은 마음도 없다. 가장 끊기 힘들 정도로 시간 낭비가 심했던 인터넷 뉴스, 유튜브 보기와 댓글 달기가 이제는 끊어졌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노력은 해보았지만 되다 안 되다 반복이었다. 그러나 일기를 쓰고 나누니 반복되는 죄를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게 됨을 경험한다. 아내와 딸을 전보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 집안이 평화롭고 화목하다. 아내의 충고나 잔소리를 오래 참게 되고 아내의 잔소리가 내게 필요함을 느낀다. 예수 동행일기를 만난 2021년은 신앙의 분기점이다.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 신호 지키지 않던 죄도 최근 이틀 연속 거의 지켰다. 아내가 집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장모님께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이 우셨다고 했다. 가정 안에 웃음도 회복되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가장 모든 삶이 꼬이고 방황하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이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데도 왜 주님은 역사 안 해주시나 이런 한탄만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죠. 다 먹고 나면 어때요? 아우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시작할 때는 좋은데 끝이 안 좋아. 그런데 운동은 어때요? 아우 싫어. 아우 또 해야 돼. 그런데 끝나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꼭 그와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일이 너무 부담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내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하고 마음이 믿어지니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달아지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때부터 마음에는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길 자신이 생겨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괜히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답을 얻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방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르사 아멘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주소서. 영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보아지고 믿어지는 역사를 주소서.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더 예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 원한 믿음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하나님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충만하기를 원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백성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사로잡아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의 알람 믿으시냐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과 달람 믿으시냐 사랑하는 성도들 갈망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모하는 성도들 주를 주님 붙잡아 주셔 성도들 은혜해 주셔 성도들 주를 열어주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만하시는 대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시만한 은혜를 하나님 능히 회복해 내기 원합니다. 모든 병 하나님 나게 해주소서. 하나님 모든 비난 하나님 불시오 하나님 모든 역사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뜸으로 모든 은밀한 죄, 모든 불시험, 모든 염려를 다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제는 은밀한 죄도 이기고 불시험도 이기고 어떤 염려도 다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내주 하나님 구원하여 하나님 저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들이야. 하나님 저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 저들 사로잡고 있는 모든 염려에서 건져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진짜 해결 방법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시대를 체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를 분명히 누리고 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소서. 하나님의 부르셔서 주님의 부르셔서 하나님 주셔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깊이 하나님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살고반 마음 상관의 진정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관해 주시기 원합 하나님 그 신에서 도해 주시기 원합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 원합 나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 이 시간에 우리 기도가 시작되면 강단에 올라오실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오실 분들은 아예 위치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자만이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사로잡으셨는지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자만이 경험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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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나요?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면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오늘 하나님 기쁨 감사로 하나님 놀라운 평안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역사에서 믿음의 온전히 하시는 이 주를 바라보라 하셨네. 하나님 이제 주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동원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셔서 발급한 성도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마음의 사모함을 주님 받아주셔서 그 통함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사모하는 심정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그림 사로잡아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흘급한 밤 하나님 사모하는 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잡아주셔서 나의 아버지 주님이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구절함 하나님 사모함을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함 하나님 그 소원을 주님의 응답해 주시기 원함 그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응답해 주시옵소서.